막걸리는 막걸리 버티는 힘이 좋은 와인들은 그다음에 버티는 힘이 없는 와인들은 먹고 나면 캐맥주가 더 오래 가요. 어? 우와! 고객 서비스 차원. 궁금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. 진짜 웃기겠다. 시우민이 죄송한데 맥주 유통기간이 지나갔고요. 새로 사긴 좀 아깝고 버리기도 좀 그렇고 올려주시면 안 돼요? 근데 한 20캔 정도가 남아있어. 어... 20캔이 남았는데요? 처음 살 때 뭐 몇 캔을 산 거예요? 이게 3,000캔이에요. 그게 아니면 알러지가 있을 수 있어요. 아, 고기 알러지 너무 슬프다. 그러다 보니 고기 먹으러 가자! 아, 애칭이 침 흘리고 있더라. 와, 근데 오늘 고기 진짜 맛있어. 김치찌개만 먹고 있잖아. 네, 그래놓고 피디님 오자마자 냉면도 시켜요? 와, 우리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도 찍자. 좀 위험하겠지만 그 얘기 방금 하면 안 돼요. 좀 위험하겠지만 술 브이로그로. 아, 술 브이로그. 아, 먹방처럼 술 먹방. 아, 게스트 한 분씩 모셔가지고. 아니 진짜 술 좋아해? 진짜? 그러니까 그럼 선영 씨는 그 술 중에서 어떤 주종에? 바로 골드 가는 거예요. 내가 아주 나중에 하기만 해봐. 나는 감동적이었던 게 우리 단톡방 우리 단톡방에 시우민이 직접 저 개인적으로 주식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랑 같이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우리 스텝이 이제 매니저였나요? 퇴사하니까 아주 글도 일목요연하게 잘 써가지고 정말 사연처럼 읽고 싶었어요. 정말 질문자처럼 써봤습니다. 그래서 신정엽 씨가 최고로 비싼 집을 추천해 줘서 그리고 동엽 선배님이 다 예약까지 해주시고 아, 나 진짜 아니 근데 거기 원래 단가가 비싼데 또 술도 제일 싼 거 여기서 제일 싼 거 주세요 제일 싼 거 주세요 해가지고 멋있더라고. 2,500만 원 정도 나왔어. 한 250 나왔어. 그게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 게 우민이가 거기 횟집을 가기 전에 그 외식집 가기 전에 저랑 프로그램을 하고 아, 바로 출발을 했어요. 그래 나는 또 거기 몇 명인가? 물어봤는데 스킬라도 우리가 몇 명 가니? 그러니까 아 저희 뭐 해가지고 4명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알았어 이렇게 급히 빠졌죠. 가면 네가 내야지. 아니 저는 반은 낼 각오가 돼 있죠. 아, 왜냐면 엑소 앞에서 형동생이 어딨어요. 그런 게 어딨어요. 난 늘 형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 저도 해야죠. 그러게 당연히 형공 아니에요? 아 그럼요. 형이 아니야. 나 우민 보면은 어 형 오셨어요. 어 안녕 이러고 그러니까 맞아 이게 예인 들을 위해서 대접해 주시고 떠올리자 떠올리자 아 또 저희 내 사람 좀 시끄러웠어요. 잠시만요. 저 원한 반응이 안 가볍 견과류 예 술 쪽으로만 자 너 맨날 그러면서 네가 제일 많이 돼. 근데 이게 아, 맞잖아. 이게 이렇게 힘들면은 정신 없어요? 네? 아, 누나 오세요. 저는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일단 주는 샴페인이고요. 그 파티룸이 있는 레스토랑에 꼭 가봤어. 꼭? 네 꼭. 우리만의 공간 그런 레스토랑이 있어요. 얼마나 비싸요? 그거 근데 돈 수만 없다. 네. 거기서 90점 감바스. 아니 파티룸이 있는 레스토랑까지 가서 감바스 제일 싼 감바스를 시킨다고요?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먹기 위해 샴페인을 좀 더 많이 샴페인 좋은 샴페인. 자 그럼 이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까요?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제가 다섯 가지 메뉴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네. 우리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에서 감바스 같은 가벼운 핑거푸드 안주를 넣으면서 샴페인. 이거는 지금 빼야 되니까. 알겠습니다. 90% 맥주. 배달의... 아, 어쩌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? 사연도 내려요. 네. 아니, 근데. 술 찌끄레기 아닐까요? 찌질이! 술 자체 맛이 목 넘김이 좀 돼요. 저는 일단 그냥 디저트 와인은 아예 생각나는데 이제
식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계속,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지하철을 마셨어. 난 뭐 많이 뭐 먹어야 되지 그래서 살았는데 당근 케이크밖에 안 떠올라요. 시우미 씨 이럴 때 꼭 적중률 높아. 그래. 좋습니다. 그냥 기분이 처음엔 좀 좋더라고요. 네.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숙면을 취하고 있더라고요. 또 디저트 와인과 당근 케이크. 네, 먹을 수 있는 거. 자, 그리고 떴나요? 네, 들어봤어요. 그래, 그래. 물만두는 집에서 해드시는 거. 왜냐면은 맥사를 그 전에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어땠어요? 어, 뭐야 저건? 뭐? 아니, 빈 거 같은데? 스태프분들이 빨리 해, 빨리 이러면서 어, 뭐 옷 또 오네요. 아! 괜찮지?